이 아이들은 무지개 다리 건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를 만나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임상심리 전문가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조진우 선생님과 펠로스 증후군이 왜 슬픈지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사별 후에 이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사별을 경험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반려견을 평생 동안 키우는 반려동물의 수가 2.5마리에서 3마리 정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조금 넘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펠로스를에 대한 그 슬픔과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직 조금 모자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뎌지는 것에 의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뎌지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애도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뭐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좀 펠로스 증후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애도를 하고, 이런 감정들로 조금은 작게 만들 것인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네. 내가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조금 줄여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그러면 오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한 기억이 될수 없으니까.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그 마지막에 주인공의 감정이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냥 슬픈 기억에서 슬프지만 행복했던 기억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결국은 이 사별에 대한 감정을 슬프지만 행복했던 기억들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제 자신한테 놀랐던 건 처음에 수의사 할때 떠나는 애들 보면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갈때 정도 돼서 알잖아요. 슬프지만 난좀 무뎌진 사람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슈나가 가니까 와,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집에서 본가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도 좀 일상생활이 잘안될 정도로 슬펐었었는데, 아, 뭐 많은 분들이 좀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별 이후에 이제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저도 그랬고,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들이 좀큰것 같아요. 뭐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내가 내보내고 이렇게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들까지 드니까 뭐 식사도 거르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슬픔과 감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약간의 루틴은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는 거.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아침에는 꼭 뭔가 샤워도 하고, 나갈 준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옷을 또 입고 있고,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이제 산책 좀 하면서 뭐 햇빛도 쬐어보고, 이런 루틴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일상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거기서 우리가 애도할 힘을 얻고 다시 애도하는 과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다. 저도 그런 상황들을 느껴봤는데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이게 미안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해서 슬퍼만 하는 게 애도가 아니거든요. 괜찮아지고 적응해 나가는 거. 애도가 슬퍼하고 무기력해 있는 상태라면 우리 인류가 애도를 하면서 다 멸종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괜찮아지는 것도 정상적인 과정인 거고, 내가 웃게 되는 거, 즐거운 거, 애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뭐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좀 일상생활로 나아가려고 이게 너무 막 한꺼번에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 이외에 힘드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게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초기에는 명상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울컥울컥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뭐 호흡 명상 같은 것들을 하면서, 특히 사별 초기에 올라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단은 낮춰보는 거. 그 시기가 조금 지났다면은 글쓰기 같은 것들을 좀 하면서 아이에 대한 내 생각이나 감정들을 좀 정리해보는 거고. 저도 이렇게
적어본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보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좀 딱 생각이 나는 게 제 책의 마지막을 보면 제가 슈나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슈나에 대한 마음을 제가 전달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지금 딱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도 SNS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슈나에 대한 미안한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제가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SNS뿐만 아니라 대화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해소가 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나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나처럼 반려동물을 보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보냈고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모든 분들이 다 도움을 받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좀 더 많죠. 그런 게. 그런 걸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뭐 개인 상담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비슷한 경험이 아닌데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좀 또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아이가 좀 아프면서 이제 천천히 떠난 케이스들이 많다. 근데 내 아이는 뭐 7살밖에 안 됐는데 뭐 사고로 떠났다. 나만 혼자 거기 있으면 또 그것만큼 외로운 경험이 또 없어요. 뭐 그런 분들은 또 개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좀 우리가 보낸 상태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노견을 키우시거나 아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내 아이가 떠날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은 인정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가 후회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보는 것. 근데 우선적으로는 아이가 떠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산책도 잘 못 시켜주고 놀이도 많이 못 시켜준 것에 대한 후회가 상당히 남았는데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그리고 제가 그때 미리 이제 행동학에 대한 지식이나 강아지들의 심리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았다면 더 남은 시간 동안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고 이제 지인들이 물어봐요. 뭐 항암이나 뭐 치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걸 해야 돼? 제가 보내보니까 느끼더라고요. 너가 할 수 있으면 해. 너 그거 안 해주고 보내면 정말 힘들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냐, 뭐 걱정하고 불안하라는 얘기냐 이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인정해 보는 게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런 사별의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지훈 선생님과 알아봤는데요. 또 우리 두 번째 편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애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셨을까.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 없애고 행복한 기억들만 남길 수도 없는 거니까 행복했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도 다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내가 어떻게 애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애도를 준비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지개다리 건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를 만나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뭐 내가 계속 슬퍼하고 태어나오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애도라는 것들을 잘 해나가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이도 바라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펠로스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면 꼭 드리고 싶은 그 한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늦었지만 조지훈 선생님과 슈나와의 이별의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저 설채연이라는 전문가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위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지훈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한번 진행하는 걸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환영이죠. 필요하지만 조금 슬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옆에 있는 반려동물과 더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